원래 이 시간이 증시에 각을 재는 시간인데 오늘은 다른 분이 또 함께 해주시죠. 예.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특별히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늦게 주무신 것 같으세요? 총선 네, 조금 네 오랜만에 네. 좀 늦게 잔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네, 재밌게 봤고 3프로 네. TV도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어요? 네네. 네. 보셨네요. 네. 자, 근데 뭐 총선이 주식에 주가에 이렇게 막 영향을 많이 주진 않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뭐. 아침에 통계 뭐 이렇게 기사를 네. 보니까 네, 네. 총선 끝나고 한 달 동안은 대부분 빠졌던데. 네, 뭐 아침부터 그 관련된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기는 했는데요. 예. 사실 뭐 그런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나서 똑같이 봐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 이런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 그 허니문 기간을 겪고 나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뭐 결혼해서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허니문을 보내고 나면 네. 아주 가혹한 또 현실과 마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또 내가 원치 않았었던 여러 관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이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이런 정치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의 이후의 어떤 경제 환경과 네.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은 지금의 투자 환경 등을 마주하면서 그 영향 등이 다소 좀 주가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허니문은 가긴 갑니까 근데? 근데 이제 정치 이벤트를 굳이 이 네. 주가 지수 전망의 분석의 틀에 넣어서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얘기시죠.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은 네. 이 결과의 기준에 기초해서 이제부터 뭔가 준비해 가야 되는 과정이지 뭔가 우리 경제가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현 그 뭐 집권 여당의 아젠다와 현 경제 상황과의 조합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이 변할 건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일단 그럼 우리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 저 센터장님과 함께 우리 경제 상황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뭐 미국 그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게 워낙 충격적인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은 주가가 회복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예. 좀 부정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아마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 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이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이제 예. 혼란스러웠던 채권 시장이 자꾸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건 좀 안정되는 좋은 그렇죠. 시그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는 주가가 회복되면서도 불안했었던 것들이 채권 시장에 어떤 신용 문제가 자꾸 다뤄지다 보니까 네. 조금 불편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안 좋은 경제 지표 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금씩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네. 채권 가격의 강세 쪽 채권 가격이 강세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네. 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밸런스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문제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고 네. 그 이후에 공격적인 어떤 시장 안정 조치 등으로 인해서 리바운드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제1의 물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네. 이제 우리는 제2의 물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충격. 그렇습니다. 이 제2의 물결이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위협 그리고 네. 문제는 그러고 나서 저점을 깬다라든가 뭐 말 그대로 대공황에 진입한다거나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네. 다음 사이클의 2차 반등 사이클에는 우리가 어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2차 충격이라는 게 그냥 하방을 내려꽂는 충격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의 리바운드 다른 리바운드 국면까지 포함한 개념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저도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예. 조금 전에 나눠드린 부분은 이제 그 아웃라인에 대한 부분만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결국 이번 사안은 결국은 제3의 물결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나. 그러니까 3의 충격 맞습니까? 제3의 충격? 제3의 물결, 그러니까 그 제3의 물결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뭐 세 번째 충격까지 나온다라는 네. 고민보다는 네. 제3의 물결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일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일단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서 한번 충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지표들이 막 나오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충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그러니까 경제가 아예 뭐 공급 체인의 변화라든지 또 수요 체인에 대한 변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경제 환경에 대한 구조적 변화
준비하는 부분 등에 대한 고민 등이 그렇군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제 확산된 이후에 네. 미국의 사망자, 미국의 확진자가 언제 피크아웃 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 고점을 찍고 하락 반전 할 거냐, 이때가 아마도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안정감을 가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그거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와 반면에 또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2주 연속 몇 600만, 600, 그렇죠. 660만, 630만 뭐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업 실방 청구권 실업자 네. 폭증한다. 네네. 이게 언제 바닥을 찍냐, 언제 피크아웃하냐. 그렇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 보는데요. 제 1의 물결에서 우리가 지금 살필 수 있는 거는 이 네. 확진자 증가세가 언제쯤 꺾일 건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감소세로 들어갈 건가, 이 관점에 갖고 있었었다면 제 2의 물결, 제 2의 물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실업자의 고점이 언제쯤 찍힐 것인가,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예. 거죠. 근데 과거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네. 실업률이 증가 그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좀 느슨하게 진행됐었던 그렇겠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이번에 실업률이 폭증하게 된다라면은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추후에 실업률이 일시적으로라도 급락하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볼 수 확률이 있겠네요. 커졌다라는 예. 겁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네.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 주식 주가 수익률을 기준해서 보면 네. 미국 주식시장의 추세가 바뀌는 그 시점은 실업률의 피크아웃 시점과 대부분 일치되는 성향을 보여왔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달짜리 실업률의 폭증 상황도 아직 못 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조금 꿈꾸고 있는 예. V자형 반등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 2차 충격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존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실업률이나 이제 그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네네. 단기간에 훼손됐다. 네네. 예, 충격적으로 뭐 아마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큰 그렇겠죠. 지표를 그것도 탁월하게 큰 지표를 보는 건데 이거는 경기가 스물스물 죽어가지고 그냥 저 이 물에 젖듯이 네네네. 낙엽이 이제 바닥에 붙듯이 이런 게 아니고. 야, 셧다운이다, 셧다운. 그렇죠. 집에서 나오지 마. 네네. 가게 문 열지 마. 네네. 바, 레스토랑 다 닫어. 이렇게 하니까 단기간에 충격이 있었던 거지. 네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완화돼서, 야, 다시 가게들 해. 다시 술집 열어. 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저, 김 박사님 좀 이따 좀 계시다 나갔지만은, 야, 호세 다시 나와라. 그럼 당연히 이제 다시 고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게 쭉 갈 거다. 이런 것도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사실 그런 충격에 대한 어떤 연쇄 작용이 어느 정도 단절될 수가 있고 이전에 일정 수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만 있게 된다라면 네. 지금 이런 걱정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10년 전 금융 위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예. 당시에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글로벌 경제 충격을 가져왔었는데 문제는 이에 어떤 나비 효과가 한 2년이 지나서 미국 재정 문제 유럽의 재정 문제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 결국 지금의 이런 셧다운 상태가 실물 경제와 특히 어떤 자영업자와 가게 보호받지 못한 어떤 가게에 미치게 되는 충격을 네. 우리가 현재 당장 그 추산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점이죠. 결국은 또 이런 그 제로금리 환경에서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과연 실물에 실질적 도움을 주느냐 어떤 일시적인 거품만을 양산하고 다시금 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검증하게 되는 그 시간은 분명히 다가올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앞 시간에서 이제 미국 대선 문제를 다뤘었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 지금 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썼던 금융 정책들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인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네.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그럼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온 정책은 10년 전보다도 더 공격적인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훨씬 더 공격적이죠. 네. 근데 어떤 가계의 소비라든지 아니면 교육 환경이 10년 전과 과연 비슷하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은 소비를 빨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소비를 살려야 되고 중국도 소비를 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미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고용 문제를 건드려 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을 되살리려면 그동안에 서로 싸웠었던 환경을 예전으로 좀 돌리거나 조금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이런 노력 등이 필요한데 문제는 고용이 실업률이 치솟아 버리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의 정책 등을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강화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공조에 있어서의 마찰음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거기에 또 한 번 겁을 낼 수 있는 여지 등이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이 시장에 아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의 위험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1차, 2차, 3차 뭐 웨이브가 됐든 아니면 충격이 됐든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는 2차 충격을 받는 중입니까? 아니면 2차 충격이 아직 시작되기 전입니까? 아직은 시작되기 전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1차 충격에서 약간 회복하는 정도 수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2차 충격은 결국 지난 그 이틀 전에도 이제 IMF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좀 자랑스러웠던 측면도 있었죠. 뭐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5%를 IMF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5%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좀 자부심도 느끼면서 그 숫자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우선은 좀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서 보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이 대외 충격에 이렇게 잘 견디는 힘을 갖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래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외 충격이 가장 취약하다. 가장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는 뭐 지난 14-15년도에 유가 충격이 나왔을 때나 그리고 지난 2년 사이에 무역 분쟁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의 현상이 나왔을 때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충격도 생각보다는 영향을 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1.5%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렇죠. 가게에서는 요즘 -1.5%도 미국보다 훨씬 낫네 이런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 생각해서 보면 우리 가게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이렇게 낮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나치게 대기업이나 산업 중심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실질 경제 측면에 있어서 가계에 받는 고통이 이렇게 경제 성장에는 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좀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서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1800선에 있는 우리 주식 그 코스피의 위치는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 그리고 제가 IMF에서 얘기했었던 -1.5%를 적용해서 생각해서 본다라면 1700선 내면 경기 침체를 반영한 충분한 지수 영역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도록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1500이 다시 깨질 가능성 저는 이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라고 봐요. 아, 이전에도 가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지수 영역대를 갔다 왔고 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나 우리 정부도 쓸 수 있는 카드 등을 다 지금 오픈시켜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이 녹아내리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김선단이 보시기에는 네네네. 지난번에 장중 1400포인트 네네네. 어간까지 네네네.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1800포인트 어간까지 이제 네네네. 반등해 있는데 그렇죠. 2차 웨이브 그러니까 2차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번 저점을 뚫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그러면 이제 센터장이 보시는 경로는 빠져봐야 한 1600억 원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국면까지 이제 빠진다라고 하십시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 뭐 줄여놓든지 뭐 내가 대응할 거야. 근데 네네네. 그리고 나서 반등 국면에서 그렇죠. 네.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냐.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1차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 효과와 정책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는 이런 동조화가 나타나는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정책에 반응한 것뿐이지 네.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움직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속성은 양극화입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승자가 끌고 가는 경제가
하나의 트렌디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 흐름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향후 시장 국면에서 2차 반등 국면에서 나오는 상황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뭔가 승자가 나와야 되고 이에 대한 쏠림 현상 네. 그리고 장은 좋은데 이상하게 못 오르는 주식 등이 등장해야만 이게 추세적인 장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네. 가급적이면 이 승자에 올라타기를 권해드리고 그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삼성전자 한번 올라갔었으니까 그다음에 바이오 올라오고 철강 올라오고 화학 올라오고 이런 선순환이 나타나는 과정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돌려가면서 오르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반등 국면에서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일종의 키맞추기 정도에 대한 의미에 그칠 뿐다는 것이지 네. 추세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금 또 은행주 오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단 특별한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키맞추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본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제3의 물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예. 그 제3의 물결을 지배하는 사람 지배하는 그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2차 물결에서 투자해야만 올바른 투자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양극화에 대한 모습을 부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과 승자에 편승하기 위한 그런 선별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충격적인 그 뉴스를 본 게 지난 요번 주죠. 총선 전에 아마존 넷플릭스 52주 신고가. 그렇습니다. 네. 그 큰 기업들이 이 위기 국면에서 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으로 볼 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재 시장 경제, 미국 경제나 우리 경제가 예전처럼 전통 제조업에 근근히 살아왔었던 산업이었었다면 네. 이번의 충격은 말 그대로 정말 대공황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산업이 상당히 수익성과 생산성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네. 리딩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에 대한 내성을 우리가 빨리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고 우리 기업들과 우리 수출 기업들도 그냥 예전처럼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가 어떤 수익성의 초점 그 키워드가 되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반도체에서의 지배력을 갖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네. 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승자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승자라고 하면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 중에 사실 그 부분이 네. 이제 제 3의 물결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네. 사실 그건 저도 지금 준비 중이고 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제가 무섭게 전화를 받고 갑자기 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승자라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네네.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 많은 어떤 그 전략가들이나 네. 어떤 전문가분들이 그 3의 물결에 대한 것들을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또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생존 가치 네. 뭐 이것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거시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당분간 우리가 제로금리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환율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통화가치가. 그러면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제로금리 환경이 그렇게 안 바뀐다라는 뜻은 당분간 그로스 중심으로만 성장주가 좋다는 네, 뜻이죠. 그로스 중심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저 3프로TV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야, 저금리는 뭐 자금 사정 안 좋은 그러면 뭐 요즘 어렵다는 철강 뭐 조선 이런 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저금리가 추세적으로 유지된다면 오히려 성장성이 좋은 회사들이 그 메커니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저금리가 성장주에 좋은 거죠? 우선 지금 제로금리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네.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그 훼손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투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사게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질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기대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 이 성장주들의 경우는 네. 뭐 당장은 돈을 못 버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위험이 크면 클수록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 성장 산업과 성장 주식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은 시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장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면 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장주라는 거는 가치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올라가는 주식을 사서 먹고 나오면 되는 게 그게 성장주 투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걸 오르는 애들 잘 봤다가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현미경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성장주 투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바이오 투자라든지 뭐 여러 어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성향 등에 대해서 뭐 제가 언급 드릴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봐요. 네. 예. 이거는 하나의 성향과 스타일의 문제일 뿐이지 네. 그게 옳다 그르다를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장주라 하면 미래의 어떤 그 기업의 수익성 이걸 미리 땡겨서 지금 반영하는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디스카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현재 금리 이자율이죠. 지금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이 회사는 미래에 100억 벌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10%면 10년 이후에 100억 벌 것 같은 10년치 이자를 감안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0%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할 게 없다. 디스카운트 할 게 별로 없는.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훨씬 더 저금리에 밸류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성장하는데 비용을 15%씩 내면서 성장하는 거죠. 네. 이자율이 15%라는 건. 그거는 성장을 그만큼 훼손시켜버리는 거니까. 그죠? 대신 성장성은 굉장히 낮은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회사는. 그런 회사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 자산을 활용해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네? 어디? 그걸 왜 저한테? 대충 어딘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그게 뭐 IT,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하는 뭐 요즘 그런 인터넷 생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지금 바뀐 환경이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소비의 패턴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그 가계 구성 가계가 앞으로 지출하게 될 것들에 대한 환경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특히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에서 네. 소비를 끌어올리기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은 과감한 감세 정책을 써보겠지만 네. 아니 임금이 깎이는데 감세시켜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기업들도 이익이 줄어드는데 법인세 감면시켜줘봤자 사실은 별로 도움이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부분이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 대부분 다 직접세거든요. 네. 간접세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간접세? 그러니까는 뭐가 부가가치 부가세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교육세. 맞춰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네. 진작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에너지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네. 뭐 대부분 이런 거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물론 정부의 재원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논의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향후 정책 테마 등에 대한 오케이. 어떤 키워드 등이 등장할 수 있는 선생님 보시기에 그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지수대까지 왔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굳이 그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이 수준에서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이대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네. 투자자분들에게 괜히 제가 혼란을 드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신규 자금, 부동 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동 자금이 들어온 것이 네. 분산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쪽으로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학?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보면 동학운동이 그러면 왜 실패했었나 그걸 한번 역사책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신식 무기를 장착한 일본군의 개입이 첫 번째였었고 네. 두 번째는 동학 세력의 결집이 와해되는 그러니까 네. 1차 동학운동 때는 네. 종교적 의미가 강해서 네. 엄청나게 결집력이 강했었다라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농민운동으로 번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니까 그 절대적인 규모는 엄청 커졌었는데 네. 세력이 분산됐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 시장 국면에다가 껴맞추면 네. 외국인이 매도하는 시그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들 중에 좀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결집력이 좀 와야 되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좀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게 막 이렇게 뭐 이른바 얘기하는 네네. 투기적인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막 개인 투자들이 막 이합지산 막 막 그렇죠. 흩어지고 그러는 건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가급적 우량주 쪽으로 결집력이 유지되는 측면만 있게 된다라면 네. 굳이 뭐 지금 시장 기조에서 아우 1850이니까 네. 다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동학 또 네. 역사적으로 동학 그 농민 운동의 실패는 우리 광군에 에? 광군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 무슨 아, 그렇죠. 무슨 우금치? 네. 우금치 전투에서 네. 그 실패한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우리 기관 투자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때와 네. 다른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죠. 지금은 그때에 부재했던 리더십 바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미들을 이끄는 왕개미. 그리고 아까 그 2차 반등 국면의 결국은 핵심은 네. 그 개인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조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많이 스마트해졌다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이게 그냥 또 테마주에 휩쓸리고 뭐. 네. 네? 남들 살 때 따라 사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성장주는 끝내 오늘 밝히진 못했습니다만 대충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이제 아, 그럼요. 예, 여러 차례 네. 또 언급을 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종목을 있어요. 다루는 분을 따로 모셔서 네.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은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죠. 네. 자, 1차, 2차, 3차 물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네. 아, 참 이분 나오실 때마다 참 우리 댓글이 참 아름다워집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며 사실 뭐 컨텐츠 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부분이긴 하니까. 여기 또 질투하시고 그러세요. 그래. 왜냐면 우리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네. 센터장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김 프로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오시면 또 아유 아닙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